쌀을 주식으로 하는 아프리카의 한국 쌀을 현지 생산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.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, 농어촌공사 등은 K-라이스벨트 추진단을 구성해 4년 후인 2027년부터 아프리카 8개 나라 현지에서 한국의 고품질 쌀을 생산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. 추진단은 3년 안에 농지와 벼 전문가 등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아프리카인 3천만 명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연간 216만 톤의 쌀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.